OSEN 는 손찬익 기자, 지난 12일 사직 삼성전을 앞두고 기자와 만난 민병헌, 롯데, 은 성적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. 야구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. 고액 연봉 선수로서 반드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다. 그는 아픈 거나 인데 야구를 못하니 문제라며 잘 맞던 방망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. 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. 타격 훈련을 이미 마쳤지만 한 번 더 치게 다고 말할 만큼 부진 탈출을 위한 의지는 강했다. 선수 개개인마다 슬럼프 탈출을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. 민병헌은 오로지 야구에 대한 생각뿐이다. 그는 야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지. 만 나는 오로지 야구만 생각한다. 고 말했다. 민병헌은 타격 동영상을 보면 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좋았을 때 모습과 하나하나 비교한 다 그리고 해답을 찾게 되면 몸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죽도록 연습한다. 투수와 상대할 때 최상의 스윙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. 고 설명했다. 민병헌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게 어떠냐? 고 자, 나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이 대우형과 손 아섭이처럼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게 아니다. 재능보다 노력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. 고 목소리를 높였다. 땀의 진실은 통했다. 민병헌의 방망이는 문학 SK. 3년 전 들어 제대로 터졌다. 16일 결승 솔로 아치를 쏘아 올리는 등 타율 5할 3푼 8리, 13타수 7안타, 1홈런 1타점 5득점의 불방망이를 휘 둘렀다. 롯데는 SK 3연전을 쓸어 담으며 7위로 올라섰다. 무엇보다 몸을 사리지 않는 허슬 플레이를 선보이며 선수단의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. 부상 재발에 대한 우려도 클 법한데도 그럴수록 더 열심히 뛰어야 한 다는 게 민병헌의 의지. 다쳤다고 소심하게 플레이를 할 수는 없다. 팀이 지금 뒤처진 상황이긴 하다. 그렇기에 경기장에서 내가 힘을 쏟아부어서 선수단 전체에 힘을 줄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. 일부 고액연 봉 선수들의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민병헌의 야구 열정은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. /WHAT골뱅이OSEN.CO.KR 손찬익 기자.